자, 아홉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수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동갑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결국 어제 헤어지게 되었지만 맞던 선택일까? 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 생각 가치관이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둘다 결혼을 중점적으로 만나며 연애하였었습니다. 연애 상대로서 정리를 하면 여자친구는 애교도 많고 외모 등등 겉모습으로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고 성격도 활발하고 발랄한 약간 강아지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보니 인기도 많던 친구라 사실 부족함은 느끼지 않았어요. 수많은 장점 중에서 단점이라고 하면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나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많이 달랐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결혼 상대로서의 확신을 제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수도권에서 부모님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저는 지방광역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26살쯤에 결혼하자고 저에게 말을 하였지만 제 자신이 현재 통장에 있는 자금이 3,300 정도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에 자신이 없어서 이루자고 하여 결국 28살로 미루었습니다. 대신 미루기로 한 대신 28살까지 결혼에 대한 서로의 준비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근데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여자친구 입장. 1번. 여자친구의 실수령액은 부모님의 가게의 월 매출에 따라 변동폭이 컸었고 그러다 보니 많이 벌면 250, 적게 벌면 160 정도 받았었고 달에 저축을 5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거나 자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도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나머지 110 혹은 200 정도의 돈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매달 곱창이나 그런 배달음식 시켜 먹어서 돈 나간다고 치더라도 남는 돈들을 다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았는데 본인 부모님 가게에 필요한 용품 같은 것들, 재료 같은 것들을 본인 월급으로 충당한다고 그래서 많이 못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대로 이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더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2번. 본인이 나중에 애를 낳고도 자기가 일을 하고 싶으니 너가 지금 직장을 관두고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본인이 애를 낳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했대요. 저는 당장 아래에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직장 및 집을 다시 구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직장을 잡기 전까진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았으나 그거에 대해선 한몫하더라고요. 3번. 본인이 가게를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단골도 없다는 단점과 언제 다시 뜰지 모른다는 단점 및 가게를 잡고 인테리어 비용, 기기 비용들이 많이 든다. 4번. 본인이 내려가면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잠깐만요. 저희 주장. 1번. 현재 급여, 정년 보장, 회사 이미지 등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 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내려와 준다면, 혼자 본다면 풍족하게 살기는 해주기는 힘들지 몰라도 먹여 살릴 수는 있다. 당장은 급여가 세후 4,200이지만 회사 기준 7년 차 이상 시 세후 7,000 이상으로 받음. 이 연차에 따라 플러스 알파. 2번. 현재 본인은 시수령액 350 정도 고정으로 받고 있고 자취 및 자차 등등이 있으나 현재는 좀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편이라 월200 저축하고 150은 사용하는 편. 본인이 28살 기준 현 통장에 3,300, 앞으로의 매달 200시 저축 시 4년 9,600, 약 1억 2천. 3번. 내가 당장은 돈이 별로 없어서 바로 가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돈을 더 모아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함. 4번.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집값이 높은데 우리 소득 모은 금액으로 결혼 및 집을 어떻게 커버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음. 대답에 대해 어물쩍 넘어감. 왜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이 사람과의 결혼이 너무 막막하게 보였고 주변 친구들의 사소한 말들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 사람과의 미래는 아무래도 바라보기 힘들겠다 라고 판단하여 이별을 선언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및 소통을 환영이에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연 원래 텐션으로 돌아왔죠. 또박또박. 네. 정말 딕션 좋게 돌아왔습니다. 한분 사연만 제외하고요. 네. 온도차가 너무 다르죠. 둘다 연애인데. 아, 근데 글을 정말 잘 적으셨네요.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수사님? 이별을 선언하였다는 거는 이분이 찼다는 거죠. 이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한 겁니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만약 이분이 차였으면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했지 선언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친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만났어. 전부터 안 맞다고 생각했고 나도 헤어지려고 얘기하던 참이야.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그동안 잘 만났잖아. 이런 걸 헤어지자고? 나 못해. 뭐 이런 입장입니까? 이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반응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계속 본인이 잡았다고요? 통화는 30분간. 그러다가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끊을게 했는데 바로 본인이 끊더라고요. 아, 그 상대.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해서 두 분이 사귀시게 된 겁니까? 나 그게 궁금하네. 왜냐하면 이분은 지방에서 기업을 다니고 있고 여자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거리가 멀잖아요. 어떻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연애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어떤 사이인지,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는지. 왜냐면 거리가 멀면 사실 만나기 힘들잖아요. 적당히 먼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생각인데 광역시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인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대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구 아닌 부산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보니까 수산이 왠지 경상도 같아.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대전이면 수도권까지 거리가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아요. 물론 수도권도 윗지방인 대전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소개받았다. 아, 광주라고요? 좀 머네. 광주가 일자리 질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이 정도면 정말 탑클래스인데? 혹시 여기 거기 아닙니까? 잠깐만. 아, 님 그분이구나. 아, 님 누구지 알겠네요. 아니, 그분이구나. 예, 우유 3대장. 예. 아, 근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니, 거리가 멀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 이 장거리 연애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장거리인데, 이게? 좀 심한 장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저 옥타비우스님 사진은 뭐 끼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버스 타고 내려오거나 제가 차 타고 올라가서 보거나 그랬다고. 그러면 여자친구는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와, 너무 먼데, 이게? 제가 보고 싶으면 2시간 정도 보더라도 차 타고 올라가서 잠시 공원. 와, 너무 멀다.
극강이잖아, 이거. 거리가 400km인데, 이거. 잠깐만. 이거, 서울보다 더 먼데, 이거. 물론 서로 바우, 와. 너무 먼데, 이거? 심하게 멀다, 이거는. 이거 도저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요? 한 350km네요, 350km. 350km입니다. 편도로 350, 왕복으로 700이네요. 2년 반요. 아, 근데 이 여자분이 정말 님을 좋아했나 보다. 진짜 좋아했나 보다. 왜냐면 여자가 지치거든요, 보통은. 저렇게 장거리 연애하면. 장거리 연애하면 여자가 지치거든요. 정말 지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입니다. 예, 네, 광주광역시. 네, 경기도 광주시 아니에요. 그, 곤잠 허브 있는 거기 아닙니다. 네. 와,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건 여자가 진짜 좋아한다. 맞죠? 정말. 근데 일단 느낀 게 여자분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여자분이 공부와 뭔가 이렇게 친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좀 하고 싶은 거 막 못 참고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아, 느낌이. 이게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발랄하다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발랄하다고 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현실 감각 없고 별로 미래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둘 다 지방이 넉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지방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한쪽이 지방이 넉넉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했겠지. 만약에 뭐 아버지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 님도 생각을 해봤겠죠. 아니면 여기서 좀 우리 집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뭐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네가 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둘다 넉넉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여자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수사님이 여자분을 확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좀 참다가 임계점이 돌아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끄는 거예요. 홧김에 확 끄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만나면서 뭔가 좀그 현실적으로 뭔가 부족한 거 느끼고 뭔가 준비가 좀 되지 않고 이 결혼이라는 게 대소사인데 그럴 때마다 좀 이견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언젠간 얘기해야겠는데 언제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홧김에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던 느낌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보니까 가게 하나에 가족들이 다 매달리고 있네. 가게 하나에 장사 하나에 다 매달리고 있네요. 장사 하나에 기가는 공인님은 돈 많잖아요. 저분요 광주 아파트 6개는 살수 있습니다. 님 빠지시고요. 어디서 또 숟가락 얹으려고 강남 팔아고치시니.
이렇게 페폭을 박아줘야 돼요. 원래 나라 돌아온 것 같아. 예. 잠깐 두 시간 동안 홈에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결혼하자고 말을 건다. 정말 좋아하네, 진짜. 정말 좋아하시네요. 옥타비우스인 사연만 안 합니다. 아버지가 캐리했던 걸 한다. 그러면, 형제가 있어요. 전 여친이라고 할게요. 헤어졌으니까. 전 여친분은 그러면, 형제가 있습니까? 뭐 위에 누나나 오빠나 아니면 동생이 있나요? 결혼할 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외동이었다고. 아, 그래서 약간 좀 철이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맨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아, 여자친구가 창업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면 그전 여친 집은 어떤 음식을 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을 했습니까? 자영업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종류 워낙 많으니까. 아, 미용이었다고요? 갑자기 그것도 떠오르네. 간수위의 기획이 풀피네네카. 해가 있네, 해. 해에서 걸리네, 해에서. 해, 네까지 걸리네요. 원 플러스 원이네. 해, 네 걸리네, 해, 네. 많이 들었다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요. 여자친구분이 공부와 담을 쌓은 건 확실하네요. 보통, 죄송한데, 보통 헤어나 이 네일 쪽 하시는 분들이, 예, 백치미가 많아요. 약간 백치미 매력이 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래 나라 돌아왔어요. 우리 저, 옥타비우스님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원래 나라 돌아왔습니다. 예, 발언도 정확하고 좋네요. 아까 하면서 내가 뭔 말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나에 돌아왔어, 나도. 본래 나 돌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인서울 나왔는데, 헤어 쪽이나 네일아트 한 사람 본적 있는지. 본적 있습니까? 여자분이 보니까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네. 현실 감각은 많이 없네요. 솔직히 말할게요. 현실 감각 많이 없네요. 아무리 저 나이 때 어린 여자를 하더라도 감각이 없네. 왜냐하면, 헤어샵 네일아트는 돈이 많이 듭니다. 창업비 많이 들어요. 스톡홀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듭니다. 9개 간. 그리고 저런 네일아트나 있잖아요. 그 헤어샵은 직원으로 가면 정말 박봉입니다. 정말 박봉이에요. 차라리 공장 가서 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저게. 저게 차리지 않으면 스텝으로 가면 돈 정말 찌끄찌끄 받습니다. 진짜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돈 받고 누가 이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거네, 쉽게 말해서. 50 정도 저축을 한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곱창이나 배달음식 시켜 먹는다. 돈 나간다. 부모님 가게 필요한 용품 같은 재료 같은 것들 본인 올리고 충당한다. 좀 이상하네 이게. 이걸 왜 충당을 하죠? 아니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왜냐, 내가 노동을 하는 거지, 노동을. 노동을 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막, 진짜로 저, 여친분이 얘기한 대로, 저렇게 이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 제조 사는 데서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있잖아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약간 거짓말을 좀 한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제가 볼때좀 거짓말 같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둘러대는 것 같아요. 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상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가 하는 말을 도저히 못 믿겠다. 뭔가 확신이 차지 않는다. 원래 이렇게 좀 입이 싼가? 왜냐하면 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뭔가 제대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제대로 뭔가 한 것들이 없어. 만약 자기가 떳떳하면 얘기하겠지.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 많이 벌면 250, 적게 벌면 160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직원이. 아니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잖아. 내 직원이잖아, 직원. 아니 여러분 중소기업 다니면 회사 매출이 좋으면 300 받고 적으면 150 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정급이 있잖아, 고정급. 아, 대기업 다니면 회사 성과가 많이 났다고 이번 달 이번 연도는 6천 받고, 저번 달 성과 안 나왔네? 그 2천 받습니까? 아니, 고정급이라는 게죠, 고정급이라는 게. 모든 회사는 고정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된 월급 받고, 그 다음 성과급이 있잖아. 아무리 성과급이 커도 고정급을 좌우하진 않잖아요. 어깨는 기본급 70이고 인센티브로 받네 뭔네 하더라 한다고요? 좀 기본적인 좀 금융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생각해, 요즘 애들 봐봐. 수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남자 여자 간에 돈 쫓겨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일한 만큼 돈 쫓겨지면 그냥 가만히 있나요? 따질 거 아닙니까? 신고도 하잖아. 어떻게든 받아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뭐 노동부까지 들먹거리면서 자기 못 받은 게 있으면 신고까지 해서 받아내잖아. 근데 좀 이상하네 이게. 본인이 나중에 애를 낳고도 자기가 일을 하고 싶으니 너가 지금 직장을 관두고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네.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여친분 있잖아요. 님 자인 직장이 엄청 좋은 직장인 거 모릅니까? 여러분, 이분 직장 엄청 좋은 직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얘기 나눴지만, 이분 직장이 우리 현기차보다 난더 좋다고 생각을 해. 현기차보다. 왜냐하면 이분 일하는 게 노동환경도 굉장히 편하고요. 워라밸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정년 보장도 확실해요. 아니, 약간 어떤 느낌 받느냐 하면, 야, 네 월급 얼마 번다고? 그거 뭐 우유 만든 게뭐 그렇게 대단하다. 약간 이런 느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이 이렇게 쉽게 말할 정도로 이분이 회사를 쉽게 올릴 만한 그런 또 사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회사 정말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저 앞전에서 기억나시죠? 이분이 사연이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인데. 이분이 이 회사를 나오면 사실 갈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그때도 사연 보냈을 때 본인이 지금 회사 괜찮아 안 괜찮냐고 얘기할 때전 여기 무조건 붙어 있으라고 했죠. 왜 붙어 있으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 출결이 정말 안 좋습니다. 개판이에요, 개판. 이분이 만약에 뭐 회사를 옮기더라도 옮기더라도 어차피 생산직 비슷한 직군을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거기다 출결도 안 좋아요. 거기다 수도권에서 뭐 어디 갈 겁니까? 수도권 회사를 어디 갈 거예요? 수도권도 여러분 딱히 뭐갈데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아, 최근에요. 아, 못 갔다. 아.
위로 올라가면 직장 및 집을 다시 구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직장을 찾기 전까지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았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항복한다. 뭔가 얘기를 하면서 확신이 안 드네, 이게. 확신이. 본인이 가게를 아이들을 내려가게 되면 단골도 없다는 단점. 단골을 만들어야지. 언제 다시 뜰지 모른다는 단점이. 가게를 잡고 인테리어 비용. 비용들이 많이 든다고. 아니, 뭔가 있잖아요.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이야, 이게 보면. 탕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탕구는. 그리고 가게를 잡고 인테리어 비용, 기기 비용. 제가 얘기했죠. 필리핀 헤네카의 공통점.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거 망하면 마이너스 장난 아니다. 네, 글을 들었죠. 그분이 여기 나오네. 본인이 내려가면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자, 이게 아까 그 사연자분의 주장인데 현재 급여 정년보장 회사 이미지 안정적 직장이기 때문에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분 회사 좋아요. 객관적으로 좋습니다. 어지간한 대기업으로 좋아요. 많이 내려와 준다면 혼자 본 다음에 풍족하게 살기는 해주지 힘들지 몰라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네가 전업주부되다 나 먹여 살려줄게 이겁니다. 이 정도면 나쁜 조건 아니잖아. 그냥 네가 가정에만 충실하면 내가 뭐 많이 벌지 못해도 월급 갖다 주는 거, 월급 그걸로 우리 생활 가능하다. 네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직장을 막 아둥바둥 구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사치 마무리. 우리 둘이 애 키우고 사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이겁니다. 당장 급여가 세후 4,200이면 4,200이면 적은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은 겁니다. 세후 4,200이면 연봉 5,000만원에요. 5,000만원 초반대입니다. 회사 기준 7년 차 이상 세후 2,700.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새해 전 한 8,500. 그 정도 된다는 거죠. 현재 본인 시수 중에 350원도 받고 있고 자차 있고 200 지출하고 150을 사용. 내가 당장은 돈이 별로 없어서 바로 가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돈을 더 모아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경력 단죄적이시다고 거부한다. 아니, 헤어샵에 경력 단죄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보통 있잖아요. 보통 미용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일아트나 헤어샵은요. 경력이 아니라 보통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바로 차립니다. 차려요. 아니, 이게 무슨 회사가 아니잖아, 여러분. 네일이나 헤어가. 일반 우리 회사처럼 뭐 직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몰라, 뭐 엄청 큰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곳은 그냥 스텝 있고 전부잖아. 보통은 일을 배웠다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원이 있어가지고 답이 없거든요. 직원으로 해가지고는. 뭐 지방은 뭐 헤어샵에 네일아트 없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 지방은 또 차리기 더 쉬울 거 아니야. 창업비가 더 적게 들 거 아닙니까? 보통 창업비 상당 부분이 좀 보증금이나 임대료 아닙니까? 물론 기계값도 있겠지만. 뭐 거기는 뭐 네일아트나 뭐 머리 만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방 있다고 무시합니까? 뭐 남양주는 지방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 올라가면 집값이 높은데 우리 서로 모은 금액으로 결혼 및 집을 어떻게 커버 가능할지 물어보았음. 대답에 대해 어물쩍 넘어간다고요. 왜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 사람과의 결혼이 너무 막막하게 보였고 주변 친구들의 사소한 말들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고 이 사람과의 미래는 아무래도 바라보기 힘들겠다 판단하여 이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고 참았던 거예요. 훨씬 더 참고 참았다는 겁니다. 약간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약간 좀 미래 구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생각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연애하기는 좋지만 내가 책임지고 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여자분이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하면 확신을 심어줘야 될거 아니야. 부모님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이죠, 직원. 말 똑바로 해야죠. 그냥 직원이지, 직원. 약간 현실 인정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자를 떠나가지고. 뭔가를 확실하게 책임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복잡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느낌.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뭔가 싫어하는 느낌. 약간 그런 거죠. 야, 너, 월급 받아가지고 돈 언제 모아? 하면,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에이, 뭐. 어? 나 일하고 있잖아, 뭐. 어? 돈 떼먹을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되면 돈좀 모이겠지. 약간 이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리고 좀 현실 감각이 많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꼼꼼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결혼은 꼼꼼해야 되거든요. 남자, 여자 같이 꼼꼼해야 돼. 하나에서 열까지. 한쪽은 꼼꼼하고 한쪽은 꼼꼼하지 않고 가야 돼. 둘다 꼼꼼해야 돼요. 따질 건 따지고 해야죠, 그래야. 그래야 서로 나중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여친분이 님 말고 다른 사람도 안 만났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수산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만나는데 제한도 많이 따르고요. 과연, 이 여친분이 님 하나만 바라봤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거리가 저렇게 먼데? 사실 젊은 사람은 거기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풀피네 레카를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왜냐? 저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해프다는 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나 남자분도 아시겠고 보통 미용실이나 이런 네일 아트 필라테스 이런 쪽이 원래부터 좀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좀 남자한테 쉽게 보이고 정도 잘 주고 말도 잘 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쉬워 보이고 해프다는 이미지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사람 상대를 많이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이고 많이 꾸미고 하는 직업이고 먼저 말을 거는 직업이다 보니까 호감도 쉽게 사고 쉽게 젖선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자한테 쉽게 대할 것 같고 아무한테나 물론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인데 이런 선입견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적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풀필 헤네캅 얘기하기 전부터 사실 이쪽 계통은 썩 그렇게 와닿지 않던 믿음이 심어지지 않던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 완성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동안 만나는 동안 과연 이 사람은 나만 바라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연애가 굉장히 장거리고 못 보는 시간대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 자, 여기 보면. 인기가 많던 친구라 사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인싸였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런 계통이 있는 분들이 노는 거 좋아합니다. 이 노는 거 좋아한다는 건 그냥 노는 거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저 말 그대로 뭐 맛집 탐방 이게 아니라 밤에 노는 거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클럽이나 술집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그 아까 미용고등학교 말고 있지 미용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보통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이성에 관심이 높고요. 보통 여자분들보다 좀 발랑 까진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공부와 담을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미용고등학교라 했죠. 이 대구에도 미용고등학교, 한남 미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화원 쪽에. 보통 미용고등학교 이미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보통 공부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좀 질이 안 좋고 뭔가 술 좋아하고 그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저런 데 가면 어린 나이 때부터 염색하고 학생인데 학생 가지고도 안 입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과거부터 이어진 그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직업군 쪽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쁘겠죠. 저한테 뭐라 할수 있는데 뭐 그런 걸 각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만약에 님을 정말 좋아했다면 님을 정말 좋아했으면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겠죠.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 나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가. 그거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부모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 한번 내려오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볼게.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저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정말 사랑했으면 우리 저 누구야? 이분처럼 했겠죠. 이분의 지금 여친처럼 했겠죠. 옥타비우스 여친처럼. 정말 보따리 싸들고 정말 우라까지 가겠지. 저분은 좀 심하고. 뭔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자기가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지방 사람 무시한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네. 좀 자존심 많이 상했겠네. 이게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촌동네잖아. 거기. 뭐 없잖아 거기 너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 기분 상당히 나쁘거든 이게. 그래서 그동안 막 참아왔을 것 같아요 이분. 물론 지방이 뭐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에 할수 있는 건 있거든요. 먹고 사는 사람 먹고 삽니다. 내가 제일 어이없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 사람한테 지방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지방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제일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지방 인구 유출되면서 수도권 사람이 걱정하는 거. 니들 걱정이네, 니들 걱정. 니들은 씨, 영끌족이 천지 삐까리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순자산으로 계산하면, 수도권하고 지방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완전히 뺀 자산 있죠. 알맹이 자산만 해버리면.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이미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아래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게. 일단은 저는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잘 헤어졌다고. 혹시 그 이후로 연락이 왔었나요? 그렇게 30분 동안 전화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뭐 카톡이 왔었나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사연자분이 오래전부터 이 사랑을 끝내려고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이게, 이 사연을 봤을 경우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얘를 설득해가지고 좀 같이 서는 쪽으로 가보려고 좀 생각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약간 평행선을 유지했다?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잘 생각했습니다. 네, 잘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수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도 잘못한 게 아니야. 서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아니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현실은 현실이니까. 마음 잘 추스리기 바랄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친구들이 잘 헤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별로 없거든, 보통.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님. 이거는 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님도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런 결정 내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솔직히 말해서 수사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분 나이 어리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연을 보낼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분이. 자, 이분 24살이에요. 여러분, 이분 사연 보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 이제 24살이야. 24살인데 결혼 얘기하는 건 좀 오바잖아, 이게. 이게 이 숫자를 보고 아, 28살일 걸 생각을 했는데 24살입니다. 24살인데 미래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얘기를.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수사님. 그러니까 군대 전역하지만 사귀어가지고 24살 때까지 사귄 거예요, 어떻게 보면. 22살 전역하고.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별 통보한 거죠. 빨리 헤어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으니까. 젊어요. 그 여자분도 젊고 이분도 젊어요. 결혼에는 아직 쉽게 결정한 나이는 아닙니다. 어린 나이 때 결혼하는 거 좋죠. 좋은데 대신에 부족한 건 감수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부족한 건 감수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생각도 가졌을 거야.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한다고? 아, 좀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왜 벌써부터 결혼 얘기 꺼내지? 아직 결혼할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나도 솔직히 좀 그 생각이 드네. 아니, 나 이제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만약 여자분이 정말 결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여자분이 지금 먼저 결혼을 꺼냈잖아요. 그러면, 타협했을 거 아니에요, 타협. 타협이 없었잖아요. 근데 타협 자체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런 결정한 거죠. 너무 본인 행동이 뭔가 나빠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모았습니다. 아니, 24살에 돈이 없어요. 엄청 많이 모은 겁니다. 아니, 24살에 3,300만원이 누가 있어.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3,300원 있겠지. 학자금 대출 받는다고. 아, 없어요, 저 나이 때. 어? 저 나이 때 돈 없다니까? 누구는 용돈 받아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 아닙니다. 3,300만원 모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정상이죠. 저 나이 때 취업도 못한 사람들이 널려있는데. 어? 저 나이 때 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끝에 알바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훌훌 털어내십시오. 훌훌.
부을 털어내시고, 예. 여러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 사람. 잘 만나보시고. 내가 봤을 때저 정도 조건이면, 뭐, 마다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마다할 분들은. 저 정도 돈 벌고 직장 다니고 하면. 왜냐면 저 24살에, 님 주변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학생이 학생. 학생할 백수예요. 근데 님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어차피 서로 안될 인연이었다 잘 정리했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인연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수사님.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